안녕, 데비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자들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곧 한 살을 더 먹게 되었는데요.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건강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. Y존 건강도 따로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이번 영상에서 제가 Y존 건강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.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 방법 천천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바로 타이트한 진이나 타이트한 레깅스를 좀 피해 주시는 게 Y존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. 털보라고 하는 이 사타구니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지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해요. 이런 염증은요, 자칫하면 질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방광이나 요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죠? 두 번째입니다. 생리 전후나 이제 관계 같은 경우, 관계를 하고 난 후에 외음부에 자극이 있기 때문에 질병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또 이 부분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요. 또 세 번째입니다. 여성청결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. 이것 또한 순한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. 세정력이 강한 여성청결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질 내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게 된대요. 그래서 순한 클렌저로, 순한 여성 세정제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닦아주는 것,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물로만 씻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. 자,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 생리대를 순면으로 바꿔보는 거예요. 순면 생리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? 생리대는 Y존 건강을 위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. 삽입형 생리대라고 하는 그런 탐폰 있죠. 탐폰 같은 경우에는 독성 쇼크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8시간 이내에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다섯 번째는 바로 유산균인데요. Y존 건강하고 유산균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? 라고 알아봤더니 건강한 여성들의 질 속에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생식하고 있습니다. 이 락토바실러스가 질의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유산균을 꾸준하게 먹게 되면은 여성들의 질 안에 이 락토바실러스 균을 이렇게 증식시켜주면서 질의 산도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고, 그럼으로써 병원균의 이렇게 감염을 막아주고요. 생식기 면역력을 좀 높여준다라고 합니다. 저는 평소에 장 건강 때문이라도 이제 유산균을 많이 챙겨 먹는다라고 앞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제가 오늘 먹고 있는 유산균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저는 웰리카 W 100억 여성 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. 웰리카 W 100억 유산균 같은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장균 수가 무려 100억이에요. 웰리카 W 100억 유산균은 한국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특허 유산균 3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작은 캡슐 하나 속에 17종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, 그리고 17종의 유산균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웰리카 W 유산균의 가장 큰 장점은 보관을 상온에다가 해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. 매일 하루에 딱 한 알만 먹으면 되는 유산균인데요. 가급적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 같은 시간에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하나씩 먹어주고 있습니다. Y존은 여성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사소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Y존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내년에도 더 건강을
지키시길 바랄게요.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 응원해주세요. 알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